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북의 친구 서산대사. 살아있는 게 무언가. 숨 한번 들여마시고 마신 숨 다시 뱉어내고 가졌다 버렸다 버렸다 가졌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표 아니던가. 그러다 어느 한순간 들여마신 숨 내뱉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죽는 것이지. 어느 누가 그 값을 내라고 하지 않는 공기 한 모금도. 가졌던 것 버릴 줄 모르면 그게 곧 저승 가신 것인 줄 뻔히 알면서 어찌 그렇게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모두 다 내 것이냐 움켜쥐려고만 하시는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저승길 가는 데는 티끌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법이니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버릴 줄도 아시게나. 자네가 움켜진 게 웬만큼 되거들랑 자네보다 더 아쉬운 사람에게 자네 것 좀 나눠주고 그들의 마음밭에 자네 추억 씨앗 뿌려 사람 사람 마음속에 향기로운 꽃 피우면 천국이 따로 없네, 극락이 따로 없다네. 생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쓰러짐이라.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나고 죽고 오고 감이 역시 그와 같다네. 천 가지 계획과 만 가지 생각이 불타는 화로 위에 한 점 눈이로다. 농가리 소가 물 위로 걸어가니 돼지와 허공이 갈라지는구나.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짐이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